밤사이에 장맛비가 요란하게 쏟아졌죠.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무더위 속에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자 서울은 다시 맑은 하늘이라고요? 네, 어제 서울은 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세찬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는 모두 그치고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비구름은 제주와 남해안에 몰려 있는데 오늘 낮 동안에는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요일인 모레까지 제주엔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남과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은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 30도, 대구 3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습도 탓에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오후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장마기간 동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걸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